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한반도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4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백두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폭발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시죠. 이번 폭발은 단층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수치의 폭발로 추정되는 가운데 적중 떨어졌다. 부대 복귀. 우린 그냥 300km 날아가서 미사일 몇 개 설치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야. 이준평은 매우 위험한 인물이니 절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돼. 거기 아닌데. 애기들이 왔네. 사실하고 좀 다른데. 우리 라인업의 팀 에이스들 잡았어. 청준아. 어? 그 의외로 합이 맞는구만 그래. 마지막 화산포가 못 막으면 나무가 그 다 끝장을 쳐. 빨리 뛰어. 그 황당한 계획이 정말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늦은 게 아니라면 백두산 막을 수 있습니다.